안녕하세요. 2020년 7월 29일입니다. 캠시스유라는 종목을 좀 나눠볼까 해서 한번 나눠보는데요. 오늘 한번 매수를 해봤습니다. 매수한 이유는 여기 볼린저 상단을 막 뚫더라고요. 그래서 뚫을 때 얼마에? 3,195원에 막 뚫을 때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에로티베큐을 팔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한번 그다음 3,600원은 가지 않을까라고 해서 매수를 해봤는데 일단은 수익은 나고 있는데 또 내일 당일 또 이게 마이너스로 바뀔 수 있는 게 주식이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매수 매도를 막 했었어요. 언제? 한 작년 12월 이랑 1월쯤에 하다가 이때도 잘 보시면은 여기 딱 뚫을 때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잘 매수 매도를 하다가 이날 딱 매도를 마지막 하고 아 이제 여기가 꼭지겠지 생각했는데 이 3,400원에서 아이 종가가 얼마였지? 3,360원이었는데 와 이때도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거의 한 주당 600원 이렇게 막15%막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와 이때도 참 교훈을 얻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뭐 다행히 이 급락은 또 피했었기 때문에 그냥 감사하다 하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봉이 좀 눈에 띄어요. 연봉인데 지금 한 번, 두 번, 지금 세 번째 거래가 많은 그런 2020년이에요. 그리고 2020년이 지금 이제 한 절반 흐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아마 거래량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보시면은 연봉의 추세를 뚫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10, 이게 언제죠? 작년에 말에 이렇게 갈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 8,000원, 10,000원 찍겠다 싶었는데 다시 쭉 미끄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안 보고 있다가 원래는 저번에 그 나무 기술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적정 매수 구간은 어디였던 거예요? 이 몸통 안이 매수 구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00원에서 한 2,700원이 거기서 사실 분할 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뭐 계속 물려 있고 다른 종목도 매매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됐고 그래서 금년 아니면 내년에 그래도 얘가 뭔가 새로운 모습을 한 12,000원까지도 갈수 있지 않을까 간다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월봉이 또 눈에 띄는데 월봉이 지금 추세를 어디만 뚫으면 뚫어버리는 거예요. 한 4,000원을 얘가 만약 어느 날 뚫으면 그게 언제 뚫리진 몰라요. 근데 지표를 보면 월봉의 지표를 보면 조만간 뚫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뚫을 거라고 또 맹신을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항상 대응을 해줘야 되니까. 또 뚫었다가 또 밀릴 수도 있는 게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만약에 뚫린다. 그게 언제일지 모르는데, 만약 월봉상 한 4,000, 한 50원, 4,100원이 뚫리면, 얘는 1차적으로, 여기, 한 5,000, 한 6,000원은 간다라고 생각하고, 뭐 매수 매도를 이어나가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 6,000원도 뚫어버리면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한 10,000원까지도 간다라는 게 아니라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차트입니다. 그리고 수급을 보면 여기 기타 법인이나 투신 쪽에서 좀 들어와 있고 주봉을 또 한번 살펴보면
주봉이 참 예뻐요. 단기, 장기 매수 신호가 나왔고, 이렇게 모든 지표가 나 올라갈게라는 그런 말을 좀 해주는 그런 구간인 것 같고, 근데 뭐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게 사기꾼의 말일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어디를 뚫지 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4,000원에서 4,100원 구간을 뚫지 못하면 다시 이렇게 미끄러지겠죠. 근데 만약에 뚫으면 오늘장에 LOTBQ이나 YIK처럼 한 파동, 좀큰 파동이 뭐 17, 18%짜리 파동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봉을 보면 제가 좋아하는 뭐가 나왔기에 이렇게 쌍바닥이 하나, 둘, 그다음에 여기도 꺾이는가 싶더니 다시 화살표가 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기울기도 0 이상으로 올라온 날이 언제였어요? 이때였네요. 0 이때 사실 얘는 언제 매수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한 2000 하여튼 3,000원 아래에서 매수를 했어야 되는 종목이긴 하지만 그래도 늦게 산 만큼 좀 프리미엄을 주고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매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기업 분석을 잠깐 보면 이 퍼는 좀 되게 높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실적이 2020년부터 참 좋아지고 있나 봅니다. 이렇게 좀 실적이 좋아지고 있음이 딱 눈에 보이는 그런 차트고, 지금 부채 비율도 보면 조금씩 거의 290%였다가 지금은 이제 190, 200% 아래로 좀 내려가 있고, 뭐 미미하지만 유보율도 쭉쭉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구간에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막큰 욕심만 내지 않는다면 그래도 뭐 지금 좀 내일이라도 그냥 팔아버릴 수 있는 거죠, 그죠? 뭐 5%든 10%든 하루에 뭐 저는 밖에 나가서 한 7, 8만 원밖에 못 버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벌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매도하고 또 제가 물려 있는 종목 또물 타서 좀 나오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 좀잘 살펴봤고요. 항상 조심하시고 자기만의 원칙대로 매수 매도를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식을 할때좀 마음이 불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마음 불안해하지 마시고 좀 마음이 불안하다 싶으면 밖에 나가셔서 막 산책 같은 것도 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마음이 불안하시거나 그러시면은 여기 어디지? 제 영상 중에 뭐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여기 뭐 길지 않은 영상이니까 요것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요런 거, 너무나도 무서운 요 영상도 한번 봐주시고요. 뭐, 하루아침에 막다 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시간 남을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되게 5분짜리 영상인데, 이날 진짜 요두 개, 요거 있죠? 요거를 꼭 보세요. 계좌가 망가졌다고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 영상을 꼭 보시고, 이두개 영상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이 공포랑 탐욕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 하지 마시고, 저도 뭐, 마이너스가 나면 엄청 막 속상하고, 마음도 안 좋은데, 그런 것도 다 이겨내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꼭 한번 읽어보세요. 아, 영상 보세요. 감사합니다.